안녕하세요. 이번에 SSG 랜더스로 입단하게 된 브로드의 내야수 허진입니다. SSG라는 명문 구단에 이렇게 입단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육성 선수로 들어온 만큼 남들보다 더 두 배, 세 배 간절하게 야구해서 SSG 구단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형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 부상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부상 당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들어온 만큼 제가 더 열심히 간절하게 야구해서 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야구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포수 김규민입니다. 외야수 백준서입니다. 투수 박기호입니다. 내야수 허진입니다. 외야수 이승민입니다. 정상 가서 트레킹 오이 먹고 만두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오이입니다. 만두 왕만두 고프로. 우리가 식당인데 나올 일이 없겠어? 우리 한다고. 경쾌한 발걸음의 박기호 선수.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적토 송아지. 송아지요? 망아지 아닌가요? 적토 공기가 좋네요. 역시 강화도. 강화도면 여기 꼭 들리시길 추천합니다. 온 지 지금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큰일 났어요. 민수야, 너 지금 스쿼트 하는 거 봤지? 누가 그리고 오늘 하천도 또 있다고. 우와. 풍경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진짜 진짜. 다들 허진 선수 지나가면 그 노래 몰라요? 진 그러니까. 아 그거 등장곡으로 쓰실 거예요? 쓴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너무 제 이름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팬분들이 좋다고 하면 저는 또 바로 하죠. 일단 야구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반응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결정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이 형 그거 해야 돼요. 저희 그 야구장 가서 그 소개 막 하면서 이제 제 매력은 능글능글한 동경입니다. 매력이 무엇이죠? 다정다감한 매력. 그 매력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맨날 보여주잖아 숙소에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모르잖아요. 팬분들 안 만났으니까 모르지. 어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팬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봐. 규민이 형 저 위에 돌 올리고 오면 인정? 인정. 야 형님 저거 오! 오! 됐어! 와. 됐어! 됐어! 소원 하나 말해주시죠. 저 FA 대박 노리겠습니다. 오, FA 대박이라는 뜻은? 팀을 떠나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한 팀에서. 아. SSG 사랑합니다. 아! 여기가 정상이에요? 여기가 정상이지 않아요? 저기 정상 아니죠? 설마? 설마 저기가 정상이에요? 에이 설마. 일단 서볼까요? 포즈 뭐 해볼까요? 규민 선수. 그 동아리에요? 하나 둘 셋. 야! 저기가 정상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좋아 보인다. 약간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주장을 했어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주장이었어요. 어 진짜요? 확실히 규민 선수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주장이셨던 그게 티가 나요. 규민이 형. 한번 타자 일루수. 아직 부족하죠? 뭐 일루수 하죠. 준서. 많이 챙겨주세요. 준서 일단 방에서 주장. 이거 진짜 편집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나머지 형들은 뭐예요? 같이 못 와서 좀 아쉬워요. 아, 처음에 현승이 형이 성보 형이랑 둘이 월미도 가서 조개구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뻥을 친 거예요. 저희 뻥을 친 거예요. 뻥을 철사까지 믿고 있었다가 드디어 풀이 끊긴대요. 끊긴대. 예. 왠지 여기에 너무 우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하나 둘셋 여기서 먹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아까 거기 돌아가서 네, 그렇죠. 먹을까요? 그 그게 나아요? 네. 그게 나아요? 네. 우리만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김치를 안 먹는 관계로 고기만 드세요. 오이맛 어때요? 이거 어디 오이예요? 북내산이겠죠. 흘려라 흘려라. 간장 안 되지 임마. 아, 야 이거 가려야 될 거 아니야. 손이 없잖아. 네, 네. 야 간장. 그럼 그만. 잔디도 물 먹어야지 간장 먹는 건 안 돼요. 이거 언제 만드세요? 피코크 피코크. 간장은 어디 간장이야? 아니네. 근데 등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정상까지 55분 말고 저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아, 휘문이잖아요. 휘문은 달라도 달라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군장 메고 있는데 이거 나 고학교 때 뛰어가는데 30분 컷. 무슨 산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 그 저희는 그 올해 1월 1일에 뒷산이에요. 뒷산. 뒷산 말고 이름 몰라요? 산 이름 뭔데요? 형 계룡산. 계룡산 정성부 뒷산. 아니 진짜로 거의 응원하지. 형 그럴 땐 원래 무등산이라고 하는 거 같네요. 무등산. 그럼 팬분들께 이 스팟도 조금 추천해 줄 만해요. 이 안개 좀 사라지면
풍경 이쁠 것 같아요. 좀 바다도 보이고 좀 화창할 때 오시면 사진도 딱 잘 나올 것 같고. 여름은 좀 더울 것 같고요. 한 봄? 퓨처스 필드의 시즌 중에 게임 보러 오셨을 때 시간 뜨면 여기 오시는 것도. 여기서 인생샷 좀 건질 수 있을까요? 네. 규민이 형이 사진 잘 찍는데요. 아 진짜요? 네. 모자 벗고 아 이 살짝 컨셉이 한번 찍고. 뭐야? 저 쓰고 하는 얼굴 뭐야? 보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좋아. 좋은데? 야 이런 거 좋아. 아 나도 저런 거 할래. 전 항상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그거 그 서련.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일단 돌아서 다리를 한 다리 반발 빼고 한 다리 빼고 살짝 이렇게 베베 꼬아야 돼. 그 이쪽 반 이렇게 조금 더 허리 나가 입술을 내밀어야 돼요. 우 해요. 우 하세요. 그렇지. 마침 좀 웃어. 눈 크게 뜨고. 오케이. 이제 규민 선수 찍어야죠. 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배프리 좋다. 좋다 배프리. 고릴라 너무 좋아. 두 번째 장점 뭐 있어요? 노래 잘해요. 노래 진짜 잘해. 오 지금 뮤비. 아 그러면 야 그러면 뭐 할까? 아 어떡해.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I believe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I believe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멋있다. 저희 사진 찍어드릴까요? 설마 인증 사진 해결이지. 아 놀 지금 딱 찍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스마일.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아이고 왜 다 숨어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노래 어땠어요? 긴장해서 평소에 실력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살짝 아쉽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잘해요. 긴장해서. 근데 노래도 잘 부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혼자 슬릭백 추고 원래 다 같이 추기로 했는데. 지금 약 떨어졌다. 그 맞아? 가린다 그러지. 네, 올라가기 전에 보내야 돼. 오케이? 내가 잘해봤지. 아니요. 개인기 하나 있어요. 물방울 소리 내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완전 맑아. 개인기 뺏겼는데요. 오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빨개졌는데요? 근데 낮에는 날씨 따뜻했는데 내일 비 온대요. 수능 화이팅. 이거 나갈 때는 그거 아니에요? 친구들 아니에요? 동호년생 힘내자. 닭디들 화이팅. 고려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영광이다. 고려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요 고려대 학생증한 사람들은 고려대 학생증 들고 DM? 예 진짜로 선착순이라도 해야죠. 선착순 다섯 명만. 그럼 진 선수 좀 그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2호 학번 세네이. 신입생 선착순 다섯 명 진 선수한테 연락하면은 밥 사주는 거예요? 예. 대신 SSG 팬이어야 됩니다. 오. 말 잘하네. 누구나는 안 됩니다. 응원가를 불러야 돼요 앞에서? 응원가를 일단 세 가지 이상 알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독 했는지 안 했는지 했고. 이 정도면 그냥 밥을 사주기 싫은 게 아닌가. 아 그 다음에 유니폼이 하나 정도 있어야 돼. 해피 승민 선수 오늘 어땠어요? 아쉬워요.
그 출입 금지 등대를 못 올라가 본 게 좀 정비 같아서 나중에 내년 시인 친구들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기, 이런 시간. 추억거리 하나 만들었고 생각나면 한 번씩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등산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팬분들이나 강화도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오셔서 한 번씩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바이.